리얼라이프로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실현해야 할 이상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도전하는 그런 청년들을 만드는 것이 저희 리얼라이즈 그룹의 목표입니다. 오늘 좋은 결과를 내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멋진 리더로 성장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리아포를 통해 진짜 눈을 뜨게 된 소셜 인플루언서 청년 권민선입니다. 이렇게 사회에 영향을 주고 각자의 삶에 변화를 주는 프로젝트가 라이프 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세 팀의 영상 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이로그의 프레젠테이션을 맡게 된 박인지입니다. 브이로그는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로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브이로그의 본 의미와 더불어 저희는 중의적인 의미로 Violation of Human Rights Log라는 브이로그의 다른 의미를 담아 팀의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상들, 하지만 이 일상들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영상을 통해 함께 공감하고 생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Health for Future Lies to Prison Camp 세븐틴의 발표를 맡게 된 합니다. 정치공중수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영상에 담았습니다. 토론과 전문인 포럼을 통해 저희는 정말 많은 궁금증이 생겼고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보고서를 찾던 중 UPI라는 보고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정말 참혹하고 끔찍했습니다. 인간의 도리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정치공중수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아시나요? 그것을 각색하여 저희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관심있게 시청해주시길 바라며 저희 발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SOS팀의 팀장 조민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살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 궁금증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또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러한 자유와 권리들이 제한된 채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을까요? 저희 팀은 미래에 이끌어갈 4명의 청년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사전에 준비했던 질문들을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또한 각자가 생각하는 자유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후 북한 인권의 실태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출연진들이 마주한 자유가 없는 북한의 민낯,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영상 시청 이후에도 북한의 인권과 자유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탈북자분들과 함께 조금 더 깊게 알아보는 리얼라이즈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북자 동지의 서대풍 사무국장님을 모셔서 2부를 열어보겠습니다. 북한 인권은 2,500만 북한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탈북민이 하자함으로써 앞으로도 리얼라이즈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높고인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많은 성과를 내고 또 저희 탈북자 동지에서도 이 문제를 같이 협력해 나가면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한 인권침해 현상들을 제가 두 가지로 추려서 잡아봤습니다. 북한 인권이라는 게 정치적으로는 되게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저랑 함께 찾으셔야죠. 경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그리고 이 토크 콘서트를 마련해주신 리얼라이즈 멤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었고 의사들이 수술 끝나고 수술이 잘 됐으면 아 이건 운이다, 수술이 잘 안 됐으면 운이 안 좋아서 수술이 잘 안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보면 월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구워놓는 병원을 다녀서 뭘 하냐, 빨리 돈이나 벌어라. 하지만 제가 너무 간호사를 하고 싶어서 포기를 못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를 빌어 남한 분들도 북한에 대한 이런 관심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좀 혹시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다 통일을 원할 거예요. 근데 그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거에 대한 대책안이랑 모르니까 그냥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범이 잡혀서 죽어요. 죽으면서도 죽긴 애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태어나면은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그 사람들도 아무리 안에 갇혀있어도 압니다. 내가 욕구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잡히면 처벌받는 거 알면서도 숨어보려고 이런 걸 요구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실질적인 한국 정착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역만 정부가 좀 더 대책을 세워주면 탈북민들의 정착에서 가장 큰 해결이 된다고 보고 탈북 후에 남한에 와서 가장 먼저 체험한 어려움, 그 사투리가 지금도 남아있어서 거치기가 진짜 어려워가지고 네 이렇게 진짜 갖고 막 길에 가면서 사람들이 길을 물어볼 때 저는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데 제가 그 길을 알려주면 혹시 저선적이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서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혹시 잡히나요? 온 세상에 그 잡는 사람들도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 사람도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그 사람들이 과연 잡을까요? 그리고 북한 어디에도 법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게 없어요. 먼저 북한 이탈진 분들 우리 2부 긴 행사 동안 함께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리얼타임즈 그룹과 포럼의 끊임없는 본질 탐구 그리고 지속적인 이상 실현이라는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함께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